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은 8월 21일 수요일 오전 8시 20분이고요. 오전 수영을 다녀와서 특별한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잊고 있었는데 네, 매년 이렇게 저도 잊은 제 생일을 깨우쳐주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야 사랑한다, 힘내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고맙다 친구야, 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카톡에 힘이 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 갑자기 이렇게 또 고세에 선물이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혼자만의 오전 의식을 치르러 아침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밖에는 비가 좀 와요. 어제는 무지하게 더웠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좀 가려줘서 카메라 들고 다니기 좀 부끄러운데,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갈 곳은 이곳입니다. 담소 사골 순대 육개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사골 순대국 특 정식으로 주세요. 이면 순대하고 편육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그런 비주얼이죠. 생일상인 만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전형적인 네, 순대국밥의 그런 느낌입니다. 새우젓이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니까 순대국이 맛있어. 항상 여기 오면 정식시키거든요. 생일이라고 전화를 주셨어. 나이가 들면서 장점 중에 하나는 삶이 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게 좋기도 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저씨가 잊으신 줄 알았더니 잊지 않으셨네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싹 비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올킬입니다.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